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대부분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삼보모터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동성화인텍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구미영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달러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는 하락장 전망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대명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구미영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심종섭 전문가님.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반등을 하면서 약간 한숨을 좀 돌린 느낌인데, 자, 문제는 이제 실적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면서 전망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좀 발표됐고 의외로 지금 저 증권사에서는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그리고 전년 대비 한 31.73% 좀 하락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밤사이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면 연준 위원들의 뭐 발언과 실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좀 늘어나면서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좀 늘었고 IMF 총재도 전 세계 경기 침체 위험성이 커졌다고 경고하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봐도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컸으므로 숨고르기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와 환율의 하락, 모건 스탠리의 코스피에 대한 비중 확대 등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지금 우리 시장은 단기간에 다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당분간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 중기적으로는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삼성전자는 실적이 발표됐고 또 LG전자 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대로 실적 전망이 좀 어둡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4분기 증시 흐름이 실적 위주로 흐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해야 될 내용을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밀어내기식 개입에 나서면서 외환 보유액을 사용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8월 말 대비 196억 6천만 달러가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환위기 가능성 낮다고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고 외환 보유액만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핵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피소 설치를 준비 중이고 미국 역시 방사선병 치료제를 4,100억 구입을 했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도 핵전쟁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발언을 하는 등 러시아의 핵 위협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변동성 지수를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는 OPEC 플러스의 감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최대 감산폭이고 이에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1,000만 배럴 방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에도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으나 유가 상승을 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기에 이 부분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안펀드입니다. 증안펀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증안펀드는 지난 90년 5월 이후에 네 번째 시행되는 것이므로 그때와는 분명 다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헝다를 좀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디폴트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가 부실로 확인되어서 중국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9시부터 무료 방송을 시작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무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증시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예상을 하시면서 방금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조금 이따 발표될 LG전자의 실적이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영 전문가님. 자, 이제 바닥찾기가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7일날 비농업 고용 부분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요. 고용 부분이 잘 됐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릴 것이고, 고용 부분이 오히려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자,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물가채 발행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자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금요일날 발행을 하는 이유가요. 50년물이나 10년물 물가채 천억이 많은 물량은 아닌데 금요일날 발행하는 게 은행으로, 금융권으로 자금이 가장 덜 유입되는 날이에요.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물가채 발행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채권을 매도하고 다시 물가채 발행 이후에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도 당연히 환율입니다. 한 10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좌우하는 건 바로 환율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 가격이 빠지는데 환율을 오늘 방어하기 시작하면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치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환율을 전혀 방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상보다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자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어제까지 1,400원 미만으로 잠깐 환율이 떨어졌었는데 그 환율을 오늘 또 환율 개입을, 한시 개입을 해서라도 막아낸다. 또 어쩌면 물가채 10년물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일단 평가 절상 쪽으로 전일보다 덜 줘도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10시 반 정도부터 반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데 환율이 계속 방어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금리까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석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FSD 즉 주행보조 완전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를 북미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FSD는 교통량을 감지하고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에 따라서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하고 내비게이션 경로를 기반으로 운전자 조작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 및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4분기에 제네시스 G90 레벨 3을 출시하고 기아는 내년 3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인 프라코는 국내 유일의 SCC,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국내 유일 제조사로서 현대 기아의 80% 점유율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지난 6월 24일 저점을 형성한 후에 8월 8일과 이후 두 번의 흐름에서 매집봉 형태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9월 20일 강하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24선을 뚫어줬고 이후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조금은 긴 조정이긴 하지만 최근 9월 30일 21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아 조정이 마무리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6,000원에서 6,200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21선인 5,800원, 목표가는 전고점의 종가인 6,98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삼보모터스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구명 전문가님. 네, 최근에 한시 기입을 통해서 달러가 약세가 된 만큼요. 지속적으로 달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달러를 ETF를 당분간은
12월 정도까지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지금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어제도 상당히 달러가 원화 가치 강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 어느 정도 한 10% 정도씩 평소 보유액 대비 10% 정도씩은 달러 ETF를 모아가시는 것도 안정적으로 달러 ETF 투자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 전문가께서는 달러 ETF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12월까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